거북이를 접어볼까요? 거북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 거북이에요. 거북이 무슨 색깔로 할까요? 아림이 먼저? 반쪽. 자, 했으면 이 뾰족한 부분이 내 배꼽. 자, 이렇게 놓고 반을 또 이렇게 접어볼게요. 반을 접을 건데 이거는 꾹꾹 하지 말고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모양을 내주세요. 그럼 다시 펴서 자, 가운데를 향해서 반 양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어 올리면 여기에 이렇게 남죠? 얘네들을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 좌우 대칭이 맞도록 한쪽은 꾹 눌러주고 한쪽은 잘 보면서 양쪽이 맞게 접어주세요. 자연히 잘 됐으면 손톱으로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된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된 다리 밑에 양쪽을 이만큼씩 접어주세요. 많이 접어주세요.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되었나요? 여기가 끝에, 여기 가운데가 맞아지도록 이 양쪽을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다 되었으면 여기 머리가 되는 부분을 반 접은 다음에 이거를 아주 쬐끔, 아주 쫑긋 남겨놓고 위로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 종이가 두꺼워지니까 대충 접은 다음에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우리가 반으로 자를 거예요. 선생님 먼저 아예 혼자 잘라볼까요? 다 했으면 이쪽을 이렇게 나머지 한쪽도 해야겠죠? 이쪽도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쪽도 접었다가 조금 남겨놓고 다시 위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뒤집어 볼까요? 누가 나왔나요? 거북이. 거북이가 나왔어요. 근데 아림양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거북이가 너무 위에 서 있어요. 이쪽을 붙여볼게요. 뒤집어 볼까요? 자, 다 했다 생각하시면 이 두꺼운 부분이 머리예요. 두꺼운 부분에 눈.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육각이라 생각하시고 자, 하나 마지막 하나 삼각형
그다음에 꼭지 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쭉쭉쭉 펼쳐보세요. 하나 더 남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 거북이 완성! 자, 거북이 완성. 박수 쳐볼까요? 자, 그러면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아림이 재밌었나요? 네. 우리 다음에도 재밌었겠죠?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